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체 청소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키가 1.5m에 날개폭이 3.5m에 달하는 마라부 황새는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로도 불리는 동물로 안데스 콘도르에 필적하는 육지조류입니다. 같이 사체를 뜯어먹는 대머리 독수리 역시 커다란 새인데 마라부 황새 옆에서는 작아 보일 정도입니다. 마라부 황새는 대머리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머리가 특징인데 이는 살점을 뜯기 위해 사체 깊숙이 머리를 들이밀어야 할 때 병균 등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머리 부분이 민숭민숭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자란 마라부 황새의 천적은 매복하는 사자 정도입니다.